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인데요. 거의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그냥 갑자기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화장이 너무 하고 싶고, 화장을 그냥 해보면서 그냥 수다도 떨어보고, 요즘에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화장품을 진짜 많이 바꾸면서, 좀 괜찮은 음영 제품들이나, 백화점 템들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하나씩 소개도 해보면서, 수다도 떨겸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처음은 베이지크의 트리트먼트 로션을 사용해줄게요. 이름이 조금은 특이해요. 트리트먼트 로션인데 막상 제형감을 보면 약간은 토너 제형이거든요. 얘는 다른 피부 변화는 아직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그 은은한 고급스러운 꽃향? 꽃향인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꽃향이에요. 근데 어디서 맡아봤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요즘 이렇게 쓱쓱쓱 토너 팩처럼 써주고 있어요. 사실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좋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확실히 화장하기 전에 쓰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화장하기 전에 썼던 제품들 중에서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진짜 잘 썼잖아요. 진짜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엄청 잘 사용을 했는데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진짜 속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겉이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좀더 써보고 괜찮으면 영상에서 더 리뷰를 남겨볼게요. 얘는 뭔가 겉이 맨들맨들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라서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쓰는 제품들 중에서는 요거 어성초의 앰플 모이스처라이저는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 새로 나온 모이스처라이저를 리뷰 남겨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직접 구매를 해보고 짧게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기존에 쓰던 앰플이랑 비교를 하면 요 제품이 조금 더좀 수분막이 한겹싹 쌓인 듯한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전 오히려 건조해서 요 제형감이 더잘 맞기는 해요. 근데 뭔가 산뜻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신다면 기존 제형을 더 좋아할 것 같고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는 요 새로 나온 신제형 모이스처라이저가 더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블라이드의 프레스드 세럼 크리스탈 아이 플랜트입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벌써 반통 이상 비웠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가서 일반 요 아이스 블란트 또 하나 구매하고 아이스 플랜트도 하나 구매하고 조금 되직한 제형감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제형감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요거 아이스 플랜트가 조금 더제 취향이기는 해요. 그리고 립밤은 요즘에 잘 쓰는 라카의 비건 소울 립밤 로지 컬러를 살짝 발라줄게요. 쿠션은 샤넬을 써줄게요. 어차피 외출을 안할 거니까 선크림 단계는 과감하게 건너뛰어주고 B10호인데 21호나 조금 더 밝은 피부톤이신 분들은 이 정도 컬러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쿠션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이 샤넬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기존 샤넬의 쿠션도 구매를 해봤을 때는 너무 묽고 커버력도 아예 없어서 제가 쓰다가 저희 엄마 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쿠션은 조금 더 커버력도 올라오는 느낌이고 마무리감도 조금 더 뽀송뽀송해서 얘는 잘쓸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약간의 유수분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성 피부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는 제형감이기는 해요. 얇게 한 겹을 올렸는데도 딱히 뭉치는 느낌이 없어서 괜찮죠? 밀착력이나 무너진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그냥 피부 톤이나 결 잡고 싶은 분들한테만 추천을 합니다. 샤넬이니까 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냥 얘는 샤넬이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예뻐서 들고 다니는 소장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샤넬 이쁘지 않나요? 샤넬. 이 C 두 개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새로 샀습니다. 제가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또한 통을 또 샀어요.
아이브로우는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혹시라도 학생분들이나 그냥 모발 컬러가 저처럼 조금 진하신 분들은 에보니 펜슬이라고 인터넷에 구매하면 개당 1,5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핵심 컬러라서 이렇게 모발 라인 채워주거나 눈썹 조금은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다른 아이브로우도 진짜 잘 쓰지만 그래도 얘는 제가 처음 메이크업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얘가 좋은 점이 이렇게 모발에다가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가끔 메이크업 하다 보면 헤어라인 살짝살짝 그려야 할 때가 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살짝살짝 그려주면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서 이거 진짜 활용도가 높아서 추천을 해요. 우선 아이브로우는 이렇게 그려줬어요. 짜자잔. 아이메이크업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올리브영 가서 직접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써가지고 뭔가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페리페라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다음에 이거 누디 엔딩 컷 사용을 해줄게요. 예쁜 사진 남기면서 나중에 보면서 추억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코로나가 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할 때도 화장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제 사진첩을 봤더니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출은 하지 않지만 그냥 화장을 안 하니까 점점 손이 굳는 느낌도 있어서 겸사겸사 집에서 화장을 해봐요. 블러시드 프레임 컬러입니다. 언더 쪽에도 같은 컬러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음영감 줄게요. 브러쉬를 살짝 총알로 바꿔주는데 요저 정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피카소의 777입니다. 눈 쪽끝 음영을 주면서 언더 쪽에도 같은 컬러로 음영을 주는데 예전에는 제가 애교살을 음영을 줄 때 항상 밝은 컬러로만 화이트 톤을 줬다면 요즘에는 제가 좀 시니컬해지고 싶어가지고 요즘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좀 시니컬해지고 싶다고 분위기 있게끔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위기 낼 때 하는 느낌으로 살짝 언더에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한번 먼저 줄게요. 이름이 일루전 무드인데요. 얘는 살짝은 스머지한 글리터 컬러라서 눈에 음영을 넣어줄 때도 그냥 브러쉬보다는 손을 썼을 때가 조금 더 펄감이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음에 가장 먼저 처음에 있던 이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컬러도 세심하게 올라가서 이 브러쉬 진짜 잘 써요. 219번 브러쉬. 근데 엄청 예쁘고 섬세하게 올라가죠? 진짜 예뻐요, 얘. 정말 애교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볼륨감을 살짝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다른 섀도우 컬러는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이 브러쉬 219번은 진짜 추천해요. 제가 써본 브러쉬들 중에서 정말 좋고 저 브이로그 이런 데서도 애교살 밝힐 때나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항상 거의 이 브러쉬가 진짜 많았어요. 219번. 219번이 진짜 완전 제가 진짜 잘 쓰는 거라서 이거 진짜 추천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애교살 아래에다가 볼륨감이 싹 사는데 브러쉬 모가 섬세하고 탄성감이 좋아서 스머징이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잘 쓰는 거라서 엄청 추천을 합니다. 이거 진짜 잘 써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영상에서 뭔가 좋으면 그냥 계속 좋다고 많이 하는데 뭔가 애매할 때는 사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좋으면 좋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까 그 브러쉬는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은 말의 사족이 좀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눈 끝쪽 위주로만 음영 살짝 스머징 해주듯이 풀어주고요. 브러쉬는 가볍게 앞쪽으로. 눈 앞쪽이랑 뒤쪽에 홈을 파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이렇게 음영은 섀도우로만 먼저 준 상태고요.
친구가 오늘 친구네 집에 가서 이게 있길래 두 개 있길래 제가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얻어왔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컬링감이 확 되는 점은 마음에 들지만 약간 옛날 뷰러처럼 조금은 힘을 줘야지만 잘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눈 커브에 따라서나 굴곡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연습을 몇 번 해봐야지만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뷰러예요. 그다음에 마스카라까지 해줄게요. 그래서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려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내려갈 걸 아니까 메이크업 해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었던 베이스 컬러에서 베이직의 시작이라는 컬러로 콧대 음영이랑 립은 살짝 베이직한 컬러인데요. 얘는 헤라의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립의 218번이에요. 이런 컬러입니다. 방금 입술에 올렸는데 제형감이 뭔가 맑게 올라가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볼에도 살짝살짝 얹어볼게요. 술은 못하지만 살짝 술톤인 척? 마음에 드는데? 오! 스파클링 판타지라는 컬러거든요.